스택치 베리에 대하여 어린 왕자가 전하는 시적이고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 앙뚜안트 생텍쥐 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옛 귀족 집안의 다섯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린 왕자의 화자처럼 생텍쥐 베리 자신 역시 비행기 조종사였다.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으며 전역 후 1926년부터 항공사에 취직하여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우편 업무를 담당했다. 조종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서 작품들을 발표했다. 당시 비행은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비행 현장에서의 체험과 사색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종군하여 군용기 조종사가 되었다. 1944년 7월 마지막 정찰 업무를 위해 출격하여 코르시카 해상을 비행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직접 그린 사파가 수록된 어린 왕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로서 수많은 독자들이 독서 경험의 입문처럼 읽게 되는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 소설은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아내고 있다. 1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1억 부 이상 판매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내가 6살이었을 때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체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렇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였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 모양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바뀌건 아니건 보아 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온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그때 지리 공부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처음 갔을 때에도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유익했다. 나는 이처럼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실험을 하곤 했다. 그 어른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 이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아 구렁이나 정글 또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말만 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등에 관한 말을 하면 그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았다. 그러다 6년 전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 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분 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이 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목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기 있잖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매우 이상하게 생긴 꼬마가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보아 구렁이에 겉과 속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데 나의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죽도록 피곤하다거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거나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거나 아니면 무서워 죽겠다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에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있잖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느꼈지만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나를 졸라댔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전에 그렸던 단 두 장의 그림들 중 하나를 다시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의 겉모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꼬마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냐 아냐. 내가 언제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 구렁이를 그려달라고 했어? 보아 구렁이는 매우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랬던 거야. 그런데 아저씨,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걸 왜 묻니? 왜냐하면 난 아주 작은 곳에서 살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려준 것은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그려다 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를 그리지는 않겠다.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내가 타고 온 비행기지.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는데?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섬광이 언뜻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곧바로 다그쳐 물었다. 그럼 넌 다른 행성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곳은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행성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내가 착하게 군다면 낮 동안에는 메어둘 수 있도록 곱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하지만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도 다 하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아무데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혹성들 이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행성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극성 325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극성 B612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극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그런데 소극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이처럼 소극성 B612에 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걔 목소리가 어떻니? 걔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묻지 않고 나이가 몇이니? 걔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간대? 걔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시가 10만 프랑인 집을 보았어요. 라고.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매우 매혹적이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극성 B612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금세 그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어른들이란 모두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야 하니까. 사실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때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 왕자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므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 구렁이에 겉과 속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잘 그려낼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행성, 출발,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밤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덕택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래, 사실이야. 아,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바오밤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코끼리 떼가 바오밤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밤 나무들도 자라기 전에는 조그맣잖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넌 왜 너의 양이 바오밤 나무들을 먹어치우길 바라니?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모든 행성들에 다 그러하듯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밀게 된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밤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행성의 토양에 그 씨앗들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오밤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금세 행성 전체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너무나 작은 행성에 바오밤 나무만 번성해진다면 행성은 바오밤 나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밤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이 구분되는 즉시 바오밤 나무들을 뽑아버려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기는 하지만 힘든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가 사는 곳에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밤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밤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행성을 그렸다. 나는 훈계조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밤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극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모두 바오밤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밤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밤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런 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이러한 말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무엇을? 뭐긴 해가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스스로를 비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이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래.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져.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단다. 내 작은 행성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 아저씨도 몹시 슬퍼지면 석양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44번이나 석양을 본 날, 넌 무척이나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섯째 날,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의 결실인 양,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들을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까지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까지도.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무척이나 심각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터여서 매우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점점 줄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순전히 꽃들의 심술일 뿐이야. 오.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 툭 내뱉었다. 난 그 말 안 믿어. 꽃들은 여리고 순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나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뽑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냐 아냐.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까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 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눈부신 금발이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행성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물론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덧셈 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곤 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쭐해 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왜 중요치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치 않단 말이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덧셈이나 하는 것보다 중요치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은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갈증이나 죽음마저 하찮게 여겨졌다. 하나의 별, 하나의 행성, 나의 행성인 지구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어느새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괜찮아. 내가 너의 양에게 불이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내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참으로 눈물의 나라는 신비롭기만 했다.